지금 국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도착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 연일 계속되는군요. 네, 지금 잇따라서 뭐 줄지어서 화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네?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환들도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. 아, 예.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화환들로 그렇게 줄줄이 그 국회 정문 앞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점점 네. 그 행렬이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런데 네. 이 와중에 다만 조금 눈에 띈 화환이 있었는데요. 네. 한 전 위원장 지지자가 보낸 화환 중에 홍준표 시장을 언급한 화환이 있었어요. 네. 홍준표 시장 이름이 나오면서 질투 나서 그랬다. 내 좀 봐도 이렇게 사실상 홍준표 시장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네. 화환이 하나 있어요. 홍 시장이 본인이 보낸 건 물론 아니겠죠. 당연히 아니죠. 네. 네.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홍 시장이 연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세게 비판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지금 한 위원장이 잘 나가는 걸 홍 시장이 뭐 약간 질투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취지의 해석과 함께 저런 이제 화환을 보낸 겁니다. 홍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다가는 지나고 보면 내 말이 맞을 것이다. 냄비 근성 때문에 보수 우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사후에는 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자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지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서는 막지 않는다.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참는 성격이 아니다. 이런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.